피부가 이 중년 이후에 막 가려워서 막 긁으시게 되면 너무 가려우면 병원을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연고를 되게 많이 바르시는 것 같은데요. 건조해서 병원 가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요. 보통은 보습제만 처방하지 연고 잘 처방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집에 갖다 놓은 염증이 좀 있어서 받아놓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걸 자꾸 바르시게 되면 나중에 중독이 되잖아요. 연고 중독이 생기면 피부가 딱딱 해지고 면역이 무너져서 염증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. 바를 때는 좋아지는데 또 계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. 그래서 연고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요. 보습제를 바디 오일이나 바디 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요. 또는 가려울 때 무조건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리오일이 스윗알몬드와 호호바 골든이에요. 스윗알몬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각질들 다 녹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 연고는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바르시고요. 절대로 알아서 그냥 집에 있는 연고를 함부로 바르시게 되면 나중에는 그 피부, 바른 그 피부가 다 망가져요. 재생하기가 어려워요. 내성이 생기거나 피부 면역이 무너져서 염증이 되게 많이 생기고 더 가려워서 막 긁게 되니까 쓰지 마세요. 건조하다는 것은 피부가 가려울 때는 아, 건조하구나. 염증이 없이 가려운 것은 건조해서 가려운 게 맞아요. 그런데 내가 가렵진 않아. 근데 피부를 봤더니 피부가 막 눈바닥 갈라지듯이 막 갈라진 것처럼 엄청 건조해 보이잖아요. 그리고 피부가 자꾸 늘어나고 옷을 입으면 자꾸 사이즈가 살이 찐것 같고 날개가 다 돋친 것처럼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. 그거 방치하잖아요. 그러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미세하게 갈라져서 피부에 상재균이 있어요. 피부에 기생하는 균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상재균들이 피부에 그냥 있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에요. 염증을 안 일으켜요. 그냥 피부에 있을 뿐이에요. 그런데 피부가 건조해서 막 갈라지거나 막 비누로 팍팍 문지르고 때를 막 밀잖아요. 그럼 피부가 막 갈라져요. 그 틈바구니로 이 세균들이 침범하거나 아니면 발가락에 있는 무좀균이나 막 두피에 있는 무좀균, 사타구니에 있는 무좀균들이 이게 침범을 해요. 내가 막 긁거나 했을 때 염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. 이때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 단순 세균성일 수도 있지만 진균성일 수 있어요. 진균성은 뭐냐면 무좀균이 발가락에만 있지 않고요. 온몸에 무좀균이 다 생기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아무리 가려워도 긁으시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트러블들이 막 생겨 있어. 그러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면 특히 뭐 라벤더나 티트리 이런 것들을 아로매직크림에 브랜딩해서 충분히 발라서 보습만 잘해줘도 피부는 스스로 아물어요. 근데 피부 장벽이 없으면 스스로 못 아물어요. 그래서 피부는 건강할 수 있도록,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. 땅도 수분이 다막 증발되고 메마르면 비도 안 오면 사막화 되잖아요. 사막화된 머리가 막 날리듯이 피부도 메마르면 사막화 돼가지고 건조해지면 각질이 마구마구 떨어져갖고 막 흐려놓게 떨어지죠. 특히 겨울에 내복 입으시면 빨간 내복 입으시면 빨간 내복에 각질이 흐려놓게 막 일어나잖아요. 아, 이럴 경우에는 스윗알몬드 캐리오일만 발라도 죽은 허연 각질층은 다 녹여요. 그리고 건강한 각질층은 남겨놔요. 천연 보습 오일이 스윗알몬드예요. 스윗알몬드 캐리오일만 발라도 되는데 거기에 에센셜 오일과 함께 브랜드해서 바르시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이 표피의 피부 장벽을 이루는 각질층에는요, 지질이 바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. 이 각질층의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피부의 탄력과 보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로즈오또는요, 입욕하시고요. 로즈오또는 7일 동안은 와인 10ml에 로즈오또 한 방울 넣어서 매일 입욕하시고요. 그다음부터는 이틀에 한번 입욕을 해보세요. 그러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그리고 이 피부가 건조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감사드려요.